개발 주제는 X3승 이꼴 1의 한 허근과 허근에 대한 내용과 X3승 이꼴 마이너스 1의 허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X3승 이꼴의 한 허근이 오메가, 이거는 X3승 이꼴 마이너스 1의 두 허근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당연히 오메가 켈레도 근이죠. 그러니까 두 허근이 오메가 오메가 켈레가 되는데, 일단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x 빼기 1이 되고 x 제곱 더하기 2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꼴 0이 되고, 그럼 실근은 x 이꼴 1이 되고 허근이 요소 나오죠. 근이 오면 쓰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즉 뭐냐 하면은 오메가하고 오메가 켈레의 집합을 써보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이 오메가면 이것이 오메가 켈레고, 요것이 오메가면 요것이 오메가 켈레가 되겠죠. 그럼 이 오메가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 일단 X3승 이꼴 1의 두 허근이니까 오메가의 3승하고 오메가 켈레의 3승은 1이 됩니다. 즉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직접 세제곱을 해보면 1이 된단 말이죠. 물론 요 놈도 마이너스도 세제곱하면 2이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 되고, 오메가 켈레 제곱 플러스 오메가 켈레 플러스 1도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근각계수 연계에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켈레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 오메가 켈레는 1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 오메가 켈레,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1이 되겠죠. 이렇게 받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을 다르게 쓰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식에서 오메가는 오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켈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켈레를 집어넣게 되면 요거는 1 떨어지고 오메가 켈레가 됩니다. 오메가 켈레에 대해서 마찬가지가 되는데, 즉 어떤 결과가 나온가 하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켈레가 나오고 오메가 켈레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오메가가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성질이 있겠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직접 제곱을 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고, 요놈 이제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여기에는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무슨 요 성질도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메가분의 1을 곱해봅니다. 오메가분의 1을 곱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은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물론 오메가 켈레 플러스 오메가 켈레분의 1도 마이너스 1이 되고, 또 요 식을 우리가 제곱을 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2는 1이니까 이것도 넘기면 마이너스 1 됩니다. 또 요걸 또 제곱을 하더라도 오메가 4승 플러스 오메가 4승분의 1도 마이너스 1이죠. 계속 제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켈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오메가의 성질과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즉 그럼 여기에서 오메가의 n승하고 즉 오메가의 n제곱하고 오메가 켈레의 n승이 들어있는 식에 대한 해결은, 식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고 또는 3개씩 묶어서 규칙성을 찾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메가 3승 이꼴 마이너스 1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럼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알파 켈레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알파 베타라고 쓰더라도 혼선이 생기면 안 되겠죠. 결국 베타는 알파의 켈레가 되고 베타 켈레는 알파 켈레,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제 요걸 또 풀어보면은 요 방정식을 풀면 x3 더하기 1을 순회하면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0이 되고, 그럼 실근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흑은 요 방정식이 두 근이 흑은인데 일단 여기에서 흑은 어떻게 나오면 흑은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겠죠. 즉 알파와 베타의 어떤 집합을 보면은 요 놈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요 플러스죠. 요거 되거나 2분의 1 빼기 루트 3i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요것이 알파면 요것이 베타가 되고 요것이 베타면 요것이 알파가 됩니다. 요것이 알파면 요것이 베타가 되고 이것이 알파면 이것이 베타 되고 그래 알파의 켈레는 베타가 나오고 베타의 켈레는 알파 나오는 이런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알파의 켈레는 베타가 되고 베타의 켈레는 바로 알파인 관계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알파 3승하고 베타 3승은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 값들은 전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을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 되고 알파 베타도 1이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또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은 0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도 0이 되겠죠. 아, 빼기죠.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 제곱을 구하면 알파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빼기 1이 됩니다. 이 양을 하면 그럼 알파라는 것은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1 알파는 1 빼기 베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1 빼기 베타를 집어넣고 넣으면 이 결과물은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물론 이제 베타 제곱은 맹 베타 빼기 1이 되고 베타는 1 빼기 알파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알파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켈레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켈레인 관계가 있습니다. 즉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즉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켈레가 되고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켈레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물론 알파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요 식에 알파로 나누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1 넘기면 1이 되겠죠. 베타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걸 제곱을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분의 1은 1 제곱하면 1이고 2를 넘기면 마이너스 1 되고 계속 제곱하면 오메가에 대한 식하고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은 여기에 대한 문제로서 이제 알파의 n승하고 베타의 n승이 들어있는 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 분류를 하거나 또는 3개씩 묶어서 규칙성을 찾아라. 이게 해법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알파의 6승하고 베타 6승이 1이니까 6개마다 규칙성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3 또는 6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하거나 또는 6개씩 묶어서 규칙성을 찾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6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할 경우에 따라서는 2로 나눈 나머지 즉 홀짝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홀짝으로 분류한 각각에 대해서 또 3으로 나눈 나머지 분류를 하면 결국 또 6으로 나눈 나머지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고난도 유형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 여기에 관련된 유형을 몇 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3승 이꼴 마이너스 1의 한 흑은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옳은 것만 구해라. 그러니까 좀 아까 위의 내용은 요 오메가 대신에 알파베타를 썼는데 여기는 그냥 오메가로 했으니까 한 흑은이 오메가니까 두 흑은이 뭡니까? 두 흑은이 바로 오메가하고 오메가 켈레가 되겠죠. 지금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 요 놈이 x 3승 플러스 1의
0의 근이니까 일단 오메가 3승하고 오메가 켈레의 3승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 되고 오메가 켈레 제곱 빼기 오메가 켈레 플러스 1도 0이 되고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1이 되겠죠. 물론 오메가 켈레 플러스 오메가 켈레 분의 1도 1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빼기 1이 되고 그리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오메가 되겠죠. 이 양을 하면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오메가 3제곱이 1이니까 기억을 풀어보면 오메가 7승 오메가 6승이 1이죠. 여기에서 이제 오메가 6승 오메가 켈레 6승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뭐 오메가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켈레 나오고 오메가 켈레 제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나오는 승률도 있겠죠. 자 그럼 이걸 풀면 오메가 7승은 일단 오메가 그래. 오메가 6승 1이니까 오메가 되고 마이너스 오메가 15승은 오메가 3승의 5승이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23승은 오메가 3승의 7승의 오메가 제곱이 됩니까? 그런데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고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5승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1이 되고 그리고 오메가 3승의 7승은 마이너스 1의 7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됩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 식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1이 되겠죠. 여기에서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곱은 1이 됩니까? 이 양을 하면 그러니까 오메가 빼기 오메가 제곱 1이니까 이거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니까 요거는 기억은 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을 풀어봅시다. 니은을 풀게 되면 일단은 오메가 빼기 1은 얼마입니까? 오메가 빼기 1은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얼마죠? 오메가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요 식을 봐야 되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오메가가 되죠. 오메가. 요거는 오메가 되고 그리고 오메가 빼기 1은 오메가 제곱 됩니까? 그럼 요거는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되겠죠. 오메가. 그럼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는 요걸 얼마입니까? 1이죠. 1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즉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요게 1이고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2가. 그러니까 요거는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은 디귿은 일단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뭐 제곱부터 해서 30제곱까지 있죠. 1에 더한 값이 이렇게 반복이 계속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적어도 6번마다는 무조건 규칙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 6승이 1이니까 그러면 보통 이거 3개씩 끊어먹고 또 3개씩 끊어먹으면 6개니까 한 6개 정도만 해보면 답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1 빼기 일단 오메가가 되고 첫 번째 오메가 제곱은 두 번째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전체 3승은 마이너스 오메가 3승이 되는데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이건 1이 됩니다. 1. 그러면 세 번째는 1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네 번째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4승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4승은 오메가 4승이 되고 요거는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니까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되겠죠. 즉 요거는 1 빼기 오메가가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5승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5승이 되고 요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는데 오메가 3승 마이너스 요거는 1 되겠죠. 1 되니까 요것이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오메가 제곱. 그럼 요거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6승은 1이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는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개씩 묶으면 같은 값이 반복됩니다. 세 개씩 즉 여섯 개마다 반복이 되는데 일단 요건 세 개
마다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 집어넣으면 계속 반복이. 그럼 이제 요값만 계산을 해보는데 1 빼기 오메가는 어딥니까? 1 빼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되기 1 빼기 오메가는 1 빼기 요 식에서 1 넘기면 아니 1 빼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되죠. 이것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럼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얼마입니까?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이것이 오메가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놈이 마이너스 오메가의 3승이 됩니다. 근데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것이 1이 되겠죠. 그리고 요 앞에 요 계산한 값이 요것이 1이 되고 요건 2가 되고 그러니까 3개씩 묶으면 1 곱하기 2니까 2가 되겠죠. 위의 식은 2가 10번 나오니까 디귿은 2가 10번 나오니까 2의 10승이 됩니까? 그래가 디귿은 참이 되겠습니다. 참. 그래가 정답이 참 거지 참이니까 기역 디귿 4번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하면 일단 어떤 승률이 있습니까? 오메가 3승, 오메가 켈레 3승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켈레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켈레는 얼마입니까? 이게 1 되겠죠. 물론 오메가 켈레 제곱 더하기 오메가 켈레 플러스 1도 0이고 그러면 일단 1번을 풀어보면 오메가 10승 더하기 오메가 10승은 오메가 3승의 3승 오메가 9승은 1이죠. 그럼 이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5승은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건 0 됩니까? 0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요값은 0이 되고 그럼 두 번째 요값을 계산해보면 요값을 계산하면 2 플러스 루트 3 되고 2 이따 전개해봅니다. 전개하면 4 되고 4 플러스 2 루트 3 오메가 제곱되고 플러스 2 루트 3 오메가 플러스 3 루트 3 곱하기 루트 3 3 오메가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1이 되고 오메가 3승이 1이고 요거는 2 루트 3으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되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1 됩니까? 왜냐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제로니까 요 값은 요거 이왕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쓰면 이것이 2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4 빼기 2 루트 3 플러스 3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2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요거는 7 빼기 2 루트 3 됩니다. 요거는 계산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가 1에 있는데 일단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제로고 그럼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요 놈을 집어넣으면 즉 P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2n 제곱 되고 플러스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2n 제곱 되고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의 2n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 계산하면 오메가의 4n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2n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오메가의 3n 제곱은 1 되겠죠. 오메가의 3승이 1이니까 그걸 n승하면 1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결국 오메가의 2n 제곱 되고 오메가의 4n 제곱은 오메가의 2n이 n 제곱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겠죠. 요 놈을 여기 쓰고 요건 쓰면 이렇게 됩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의 n이 들어있는 이 식은 p가 양의 정수니까 p가 양의 정수입니다. 정수니까 이거는 n을 3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즉 오메가라는 것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2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눠봅시다. 첫 번째 n이 3k일 때 즉 3의 배수의 정수꼴이 올 때 n이 자연수니까 k는 양의 정수가 자연수죠.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었을 때 p값 어디 됩니까? p는 오메가의 6k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3k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겠죠. 전부 1입니다. 3 되고 두 번째 n이 3k 플러스 1인 꼴에 자연수가 올 때 즉 여기서는 이제 k를 0, 1, 2, 3부터 가야지 자연수 1부터 가겠죠. 그럼 이 경우에 p는 어디 되는가 하면 오메가의 6k에 오메가의 제곱 되고 플러스 오메가의 3k 곱하기 오메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이거는 결국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거는 0 되겠죠.
세 번째, n이 3k이다. 2인꼴의 정수가 오를 때, 즉 이 경우도 k는 0, 1, 2, 3 이렇게 집어넣으면 p 값은 오메가의 6k 제곱에 오메가 4 제곱 플러스 오메가 3k 제곱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그럼 p 값은 오메가 4승은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 6k 오메가 3k 1이 되고, 오메가 4승은 오메가가 같고, 여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이 값도 0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p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p는 값이 두 개지요. 0 또는 3입니까? 어떨 때 0입니까? 0이 될 경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가 0이 되고, 3이 되는 경우는 n이 3의 배수가 될 때 요렇게 이제 정해지겠죠. 자, 그 다음 또 풀어봅니다. 위하고 이제 같은 유형이니까 일단 오메가 100승은 얼마죠? 오메가 3승에 33승, 99승은 1이니까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오메가 되고, 오메가 11승은 오메가 9승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되고 플러스 1되니까 0 되겠죠. 그리고 요 값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니까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됩니까? 그럼 요것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1이고, 요것도 마이너스 1,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됩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거는 요거의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생략합시다. 이거 답이 있으니까 한번 증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그럼 요걸 우리가 또 P라고 둡니다. P라고 두면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일단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되겠죠. 그럼 일단 오메가 4k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4k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게 되고, 그러면 요 값은 어디 됩니까? 오메가의 k 제곱하고 같고, 요거는 오메가 8k인데 오메가 6k 곱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2k 제곱 되겠죠. 플러스 1 되고, 즉 요거는 오메가 6k 1이니까 요거는 오메가 2k 제곱 플러스 오메가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까? 근데 요 값은 좀 전에 계산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요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형태가 똑같지요. 그러니까 p가 3의 배수일 때는 3이 되고 4의 배수가 아닐 때는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요걸 하면은 요 값을 위에 거 씁시다. 그냥 위에 거 요거는 0이 되거나 3이 되는데 어떨 때 0이 되느냐 하면은 k가 3의 배수가 아닐 때 0이 되고, k가 3의 배수일 때는 3이 되겠죠. 그러므로 0을 만족하는 것은, 즉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것이 0이 되는 것, 즉 0이 되려고 하면 4의 배수가 아니게 되죠. 그러므로 몇 개 나옵니까? 50개에서 3의 배수 개수 빼면 되겠죠. 3의 배수 개수 몇 개입니까? 3, 68, 3에 48이니까 16개 나옵니까? 그러니까 50 빼기 16을 하면은 34개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X3승 이꼴 1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승리를 또 써보면 알파 3승하고 알파, 아까 전에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냥 알파라고 했으면 베타라는 문자를 집어넣어서 알파 베타가 좀 헷갈리려고 저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냥 알파 3승하고 알파 켤레 3승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이꼴 0의 두 허근이, 요거의 두 허근이 알파베타니까, 요거의 두 허근이 알파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베타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알파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 알파켈레도 마찬가지죠. 아, 요게 알파켈레죠. 알파켈레 알파하고 알파켈레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1이 됩니까? 요 성질도 한번 쓰고, 그리고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켈레가 나왔고 알파켈레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겠죠. 요 3승이 요근의 성질입니다. 요런 거는 이제 기본 공부에서 몇 번 정리한 다음에 줄줄 나오면 좋겠죠. 그러면 알파 켈레 1이고
알파 알파 켈리 더해도 1이 되겠고, 그럼 이거 3이 되니까 0이 안 되겠죠. 그럼 기억은 거짓이 되고, 그 다음 니은은 알파 빼기 1의 3승. 자, 니은 알파 빼기 1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이 0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알파 빼기 1은 알파 빼기 1은 알파 제곱 됩니까? 알파 제곱의 3승 되고, 플러스 물론 알파 켈레 빼기 알파 켈레 플러스 1도 0 되겠죠. 0 되니까 알파 켈레 빼기 1은 알파 켈레 제곱 되겠죠. 그럼 요거는 알파 켈레의 제곱의 3승 됩니까? 그럼 요걸 계산하면 알파의 6승 플러스 알파 켈레의 6승은 둘 다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그럼 2은 참이 됩니까? 자, 이제 디귿 풀어볼까요? 자, 디귿을 풀어보는데, 1 빼기 알파의 켈레분에 1 빼기 알파 플러스 알파 값이 뭐가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1 빼기 알파 켈레는 얼마죠? 요 식에서 1 빼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됩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고, 그럼 1 빼기 알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아, 1 빼기 알파 켈레는 알파 켈레 제곱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되겠죠. 요렇게 되고, 그러면 요거는 알파 켈레의 제곱분에 알파 제곱 되고 플러스 요렇게 알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분모 분자에 뭘 곱해주느냐 하면은 알파의 켈레를 곱해줄까요? 요도 알파의 켈레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알파 켈레 3승은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까? 요거 마이너스 1 됩니까? 알파 켈레 3승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위에는 알파 곱하기 알파 알파 켈레 되는데, 요 값은 1이 되겠죠. 1 여기 플러스 알파 이랬었는데, 그럼 요거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이거는 0 되겠죠. 그러니까 저것도 참이 됩니까? 디거.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리을을 보면은, 리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1 빼기 알파 분의 1, 1 빼기 알파 3승, 알파 5승 이렇게 해서 알파 101승 분의 1이 51이 되느냐 이걸 물었는데, 이것도 이제 3개씩 묶어서 규칙성을 찾거나 적어도 6개는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1, 3, 5, 7 이렇게 가니까 총 항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부터 해서 101개 중에서 양쪽의 홀수니까 이거는 51개고, 짝수가 1, 3, 5, 7에서 101까지 갔으니까 51개가 항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하면 1 빼기 알파분의 1, 리을을 계산하면 1 빼기 알파분의 1이고 플러스 알파 3승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1 빼기 알파 3승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1 빼기 알파 5승은 알파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 되겠죠. 3개 묶으면 이래 되고, 그 다음 또 3개면 알파 5승 넘 알파 7승이니까 알파 6승이 1이니까 알파 빼기 1분의 1이 되고, 알파 9승은 맹 알파 6승이 1이니까 알파 3승 분의 1이고, 알파 11승은 6승이 1이니까 맹 1 빼기 알파 5승 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앞에 3개 모양과 실제로 같겠죠. 요 모양이. 그러니까 요 값만 조사를 해보면 나머지 값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값을 계산하면 1 빼기 알파, 1 빼기 알파는 얼마죠? 1 빼기 알파는, 1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되겠죠. 플러스 2분의 1이고, 1 더하기 알파 제곱은 얼마입니까? 1 더하기 알파 제곱은 알파죠. 플러스 알파분의 1 되고, 요 3개만 계산해 봅니다. 요 3개만. 그럼 요거는 여기에 뭐 곱하면, 여기 알파 곱하고 여기 알파 곱해볼까요? 본문자에 알파 곱하면 알파 3승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알파 3승은 1이 되겠죠. 그럼 요건 알파 되고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알파분의 1입니까? 그런데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1이죠. 요거 두 개 더하면 1입니다. 그럼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세 개 2분의 3, 두 번째 세 개도 전부 2분의 3이 나오니까 항의 개수가 전부 51개입니다. 51은 17 곱하기 3이죠. 그러므로 이제 리을의 값은 어디에 되는 거예요? 리을 값은 2분의 3이 몇 번 나오죠? 17번 나옵니다. 이걸 계산하면 2분의 51이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은 거짓이 되겠죠. 거짓. 그래서 참인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됩니까? 니은 디귿으로 이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제 하나로 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문제를 제가 지금 생각해서 한번 내보겠습니다. X 100승 플러스 10X 제곱 요것을 X 3승 말고 요것을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X 100승 플러스 10X 제곱을 뭐로 나누었더니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가 있겠고 나머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AX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자,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게 실계수 다항식이죠. 백차 다항식인데 실계수 백차 다항식을 실계수 2차 다항식으로 나누면 목도 실계수 다항식이 되고 요거는 99차 다항식이 되겠죠. QX는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1차식이 되는데 이것도 실계수 다항식이 됩니다. 즉 AB가 뭐냐면 AB가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양변의 물질은 오메가를 집어넣습니다. 이 오메가는 어떤 거냐 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의 한 흑은 흑은이 오메가인데 그 오메가를 양변에 집어넣어 보면은 이게 항등식이니까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이 결과가. 그러니까 오메가를 대입합니다. 양변에 대입을 하면 오메가 100승 플러스 10 오메가 제곱 요거는 0 되겠죠. 플러스 a 오메가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여기 오메가 제곱은 0 되니까 여기 0 전부 0 되겠죠. 그래가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은 값이 됩니다. 그럼 요거 오메가의 100승 오메가 3승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1.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요거는 오메가 되고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되겠죠. 요것이 a 오메가 더하기 b 되고 요거는 뭐 됩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9 오메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요것이 a 오메가 더하기 b 됩니다. 요거는 이제 허수의 상등, 복소수 상등하고 다른데 이제 허수의 상등은 의미되느냐 하면 오메가라는 허수 앞에 붙은 개수끼리 같아야 됩니다. 그래가 a는 마이너스 9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므로 나머지는 어에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9x 더하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